네, 요번에 배우실 곡은 그 포스트맨의 술이 너보다 낫더라라는 곡입니다. 원곡은 카포를 하나 끼워서 D장조로 이렇게 노래를 하시면 되는데, 기타 칠 때는 그냥 원곡하고 같이 할 경우가 없이 혼자 할 때는 그냥 좀 노래가 수월하기도 하고요. 반음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카포를 그냥 끼지 않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끼지 않은 상태에서 D로 시작하는데 우선 주법부터 그냥 코드는 일단 D를 잡은 상태에서 주법입니다. 아르페지오로 하는 세 가지 패턴,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에 속해요. 그리고 이 패턴을 편안하게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엔 좀잘안 되시는데 편안하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상당히 손에 익어요. 그러면 그냥 뭐눈 감고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D 코드 같은 경우에 잡고서는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을 여기 보면은 이제 새끼손가락을 안 씁니다. 새끼손가락 안 쓰고 검지, 중지, 약지를 1번, 2번, 3번에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튕길 때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보면 여기서 1, 2를 한 번에 튕기고 그다음에 3번을 튕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베이스를, 자, D 같은 경우는 코드별로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D 코드 같은 경우는 4번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줄이 소리가 잘 어울리거든요. 자, 그러면 베이스를 먼저 한번 튕겨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둘, 셋, 넷, 또한 번,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베이스를 4박 중에 1에서만 들어갔었는데, 1에서 들어가고 3에도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그냥 편하게. 1, 2, 3, 4. 그렇죠? 이거는 한 소절을 반으로 또 쪼갠 거죠. 하나, 둘 하고 또 베이스가 또 들어가고, 셋, 넷.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D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번을 가지고 튕겼는데, 처음 연습하실 때는 어떤 코드가 되든 A가 돼도 A를 잡았을 땐또 근음이 되는 게 5번이 되거든요, 베이스 음이.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 2, 3번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죠? 자, 베이스를 치면서. 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어떤 코드가 돼도 1, 2, 3번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두개 하나 튕기고 하나 튕기고 두개 튕기고 하나 튕기고 이렇게 연습하시는데, 나중에 조금 이제 편안해지시면 D 코드 말고 나머지 A라든가 뭐 G라든가 B-7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갈 때는 1, 2, 3번에 두고 치던 거를 2, 3, 4번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 베이스는 이제 5번이죠. 자, 근데 2, 3, 4번을 가지고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개 튕기고 하나, 두 개, 하나.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기타 연주 노래하면서 한걸 들어보시면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튕길 수가 없는데, 2, 3, 4번을 튕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베이스가 지금 섞여 있으니까. 근데 D 코드 같은 경우는 1, 2, 3번을 가지고 이렇게 튕기는데, 나머지 뭐 A라든가 G라든가 B-7이라든가 다 그냥 저는 2, 3, 4번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치게 됩니다. 근데 처음 연습하실 때는 그냥 1, 2, 3번을 연습하시다가 나중에는 조금 여유로워지면은 좀더 이제 실력이 더 향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2, 3, 4번을 가지고 계속 튕기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연습하시고. 자, 그다음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먼저 집어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코드 중에 처음 시작하는 게 D예요. D인데 D 코드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요맨 1번 줄에 잡혀 있던 걸 하나만 띄시고 그냥 이렇게만 잡게 되면 D add 9이라는 텐션 코드가 돼요.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외워 놓으시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거의 기타 치는 평생 동안 쓰게 되는 코드니까 D add 9입니다. 소리가 좀 다르죠? 이거랑 이제 D 같은 경우는 이걸 잡는 거죠. D 코드는 여기서 이걸 띄면 소리가 약간 다릅니다. 이 텐션 코드니까. 자, 이게 D9, D add 9 코드가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코드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2, 3, 4번을 튕기죠. 근데
있는데 자 여기서도 하나 그냥 외워놓으시면 좋은 게 이게 A코드고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새끼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잡을 때는 너무 뒤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세게 눌러야 힘이 들어가니까 조금 앞쪽으로 여기 프렛에 최대한 좀 가깝게 너무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조금 가깝게 해서 그냥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세워서 누르기만 하면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새끼손가락 하나를 띄면 그러면 이것도 A add 9이라는 코드가 됩니다. 이것도 소리가 좀 특이해요. 보시면 자 그냥 A는 이렇게 되고요. 띄면 이런 소리가 나죠. 이게 그냥 A로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연습하실 때는 A 코드가 있고 A add 9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minor라는 코드예요. 이건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아 이제 하이 코드에 속하고요. 이제 그 코드 그 제가 이렇게 그 들어가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B 마이너 코드에서 또 B 마이너 세븐은 요거 하나를 띄는 거예요. 그러면 B 마이너 세븐이 됩니다. 또 소리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G입니다. G 코드고 이렇게 잡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잡기 새끼를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손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새끼로 이제 갔다가 이게 이제 잘 잡히기 시작하면 이렇게 잡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타 처음 배우시는 분들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잘 못 써요. 자 그 다음에 E 마이너라는 코드인데요. 여기 보면 자 E 마이너고요. 여기서 이 새끼를 또 이렇게 잡아주는 게 E 마이너 7이라는 코드를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는데 처음엔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칠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너 뭐 하루도 쉬지 않는 건이 부분에서 그냥 E 마이너랑 A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나중에 연습이 되시면 네가 떠난 후에 하고 세븐을 해줬다가 하루도 쉬지 A에다가 A 애드 나인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엔 어려우면 네가 떠난 그냥 E 마이너 치고 하루도 쉬지 A 그냥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코드가 쓰이고요. 거의 그 코드 말고 그 다음 이제 중간에 또 들어가는 게 제가 F 샵 마이너 7 이거 이제 처음 배우실 때 이제 하이 코드에서 B 마이너가 있고 B 마이너 7 있고 F 샵 마이너 있고 F 마이너 F 샵 마이너 7 있죠. F 샵 마이너 7을 제가 이제 잡을 때 이렇게 잡았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5번 줄을 그냥 안 잡았다고 치면 여기 다 그냥 여기만 잡혀 있거든요. 얘만 그냥 하나만 여기 잡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안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얘만 이렇게 눌러주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소리가 하고 5번은 이제 뮤트가 돼갖고 여기에 누르면서 얘가 밑에 걸려갖고 소리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는 지금 이렇게 코드를 잡은 거예요. 약식으로 잡은 겁니다. F 샵 마이너 7을 약식으로 제가 잡은 건데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잡는 걸로 연습하셔도 상관없고요. 정확하게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게 F 샵 마이너 7이 되니까 이건 이제 코드 이제 코드 모양 이제 표시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또 B 마이너 혹은 B 마이너 7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브릿지로 D에 넘어가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D에 나중에 하루만이라도 잊고 싶다. 그리고 이제 2절 넘어갈 때는 다시 D에 애드라인으로 돌아와요. 근데 마지막에 브릿지로 마지막 그 기승전결에서 전으로 해서 결로 갈 때 하루만이라도 잊고 싶다. 여기서는 이제 이 코드가 이제 바뀌는데 요거는 그냥 G 메이저 7이고 이 코드 제가 그 그려진 거 보고선 그대로 외우세요. 그냥 G 메이저 7 나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는 1번 줄은 사용하지 않고요. 5번 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 네 개의 줄만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G 메이저 7 이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도 잡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오늘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G 메이저 7 요게 이제 하나 들어가요.
자, 이제 코드는 이제 다 됐고요. 자, 튕기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맨 처음엔 D7으로 시작되니까 1, 2, 3번으로 제가 거의 튕기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가 A로 넘어갔을 때 저는 2, 3, 4번 가지고 튕겼죠. 그 다음에 B마이너 갔다가 B마이너 7 그리고 G 다 지금 저는 2, 3, 4번을 튕기고 있어요. 자, 근데 그냥 1, 2, 3번으로 해도 처음에 연습할 땐 상관없습니다. 그냥 D7 잡고 그래 이렇게 또 G 여기서도 1, 2, 3번을 지금은 제가 튕기고 있죠. 네가 1, 2, 3번으로 그리워서 취해버렸어 그렇죠? 너 때문에 E마이너 A 그 다음에 이게 술인데 그리고 아 B7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네가 떠난 후에 하루도 쉬지 않는 걸 패턴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요 자 F샵 마이너 7일 때는 이렇게도 잡았는데 제가 이렇게도 이렇게 잡을 경우는 2, 3, 4번을 튕겨야 되죠 1번까지는 거의 잘 안 써요 이런 식으로 튕깁니다 근데 이거를 이거랑 소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잡는 거랑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